이상한 병이 있는 게 내 추억이. 꽁냥님 멤버 소개 좀 해주시죠. 제가 네네네 철인 빰빰빰 빰빰빰 여기 남편 나 또 떨어지는 거 아니야? 안전하게 다녀오세요. 랜더너를 이렇게 걱정하면서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아니 걱정을 아, 너무 좀 호들갑을 떨어서 15km 뒤에는 호들갑 떨어서 이거 거기 진짜 올리지 마. 첫 어필입니다. 시야에 인어에 문제 있는 것 같은데. 아 왜? 고고 고. 괜찮습니까 무로? 철인 철이라는 여자 언제까지 대단한 여자. 왔으나 기억을 해도 보자. 와 멋있어. 여기가 원래 풍경이 진짜 지금 그나마 겨울이라 아직 불편. 왔다 시야 왔다. 이게 끝이야. 간다고? 가고. 파이팅.
안 적어, 원래 안 적어. 우리가 적으면 되지 않나? 자, 옹양 드디어 CP1. 두 시간 반 만에 CP 도착. 소감이 어떻나요? 두 시간 반이나 걸렸나요? 네. 나도 피만 올라올 때마다 난이도가 올라가는 것 같아. 그래? 계량돼서 나온 게 이제 이런 거 생기고 망사 주머니가 바깥에 생기고 뭐 다른 것도 생긴 것 같은데 내가 원래 원조를 안 써봐서. 이것도 나오지도 않는데 만약에 이렇게 땡기면 이렇게 다치게 돼 있고 뭔가 틈은 보조고 어차피 요 두 개가 요거랑 요거. 자, 저희는 지금 김씨와 기다리고 있습니다. 네, 언제부터 이렇게 나눴는지 모르겠지만 네. 어떻게 둘이 이렇게 사이좋게 나눠서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. 우리는 먼저 와봤자 또 기다려야 되니까. 근데 페이스 맞추기는 너무 어렵고 어필은 특히 어려워. 저기 오는데 찍히려나 모르겠네요. 가! 가! 치지 않고 잘했어. 쏴 무릎! 무릎! 오케이. 이게 맛있대. 이게 맛있어. 난 추억이 안 가리고. 진짜 이거 태도 없어? 어? 태도 없어? 태도 진짜? 다 나미님한테 가방을 들고 왔어야 되는데 아까 정신이 없어가지고. 잠시 해봐. 화이팅! 화이팅! 무릎 오케이? 예. 오케이! 과연 자전거가 가정의 평화에 도움이 되는가를 내일 확인할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분은 이신 동체니까요. 수고했어. 고생 많았어. 이따 봐. 연락할게. 즐겁게 놀아보자는 의미로 했는데 내일 예보를 보니까 강풍이 불고 비가 온다고 해서 지금 그게 제일 걱정이고요. 뭐 어떻게든 완주는 하지 않을까. 어필까지 최대한 완주하려고 할 건데 고 무릎의 행운을 빕니다.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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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왜 이러지?
계세요. 들어가 있어, 들어가 있어. 손 너무 싫어. 여기 잠깐 들어가 있어도 된대. 감사합니다. 뜨시게 얼른 드셔야 돼. 네네, 정말 감사합니다. 그래? 나는 왜 빨리 갔지? 내가 슈커버에서 좀 덜 젖었다. 젖긴 젖었는데. 네. 아, 피게 되기 좀 지금 밥이 없어서 밥을 못 줘. 아니. 김치까지. 받을. 날씨가 왜 이럴까요? 저거 콜맨 저거 아니에요? 네. 여기서 피신했으니까 그렇지. 아니 다 맞고 왔어요 피. 그러니까 눈물알을 다 맞고 왔어. 그러려면 뭐 엄청 추울 텐데. 네. 막 라면도 주셔요. 라면도 주시고 수건도 주시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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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감사합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또 들릴게요. 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네. 저 다섯 명이서 모두 완주하는 게 목표인데 다섯 명이서 모두 완주가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여기서 알포인트처럼 한 명씩 사라지는 라이딩이 될지 그게 가장 염려스럽고요. 저는 모두가 함께 완주했으면 좋겠습니다. 아, 여기 무슨 조교님이신가요? 아니 걱정을 너무 좀 호들갑을 떨어서 여기 호들갑 랜도너스 뭐 이거 저는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던 예전에 랜도너스는 그냥 막 그냥 하기다 그렇게 했는 거 합시다 그러고선 기각정도 엄청 많이 하고 쪼갰으면 되지. 이거 기념품으로 하나 줄게.